아카노 가라 그냥이 아니고 있어봐라. 오늘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뒤후방 카메라 영상이 없습니다. 저는 2차로에서 105km 전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1차로 제끼는 지금 102km로 가고 있는데 푸르폰나 100km까지 나가는가 112. 이 풀었네 이거. 경남 74에 3이 땡땡 113. 112. 골막인데 107. 107. 와, 다 따라잡으면 돼 이거 버스. 이러 당기면 안 됩니다. 이 버스는 아저씨 천천히 당겨야 됩니다. 113km까지 오르막에서 발래. 왜 그러냐면 리밋이 걸려있단 말이야. 어? 리밋은 뭐냐면 그 속도를 더 못 밟게 장치를 해놨는데 봐봐라 지금 내가 111이거든요 110인데도 도망간다 이 차는. 고속이다. 이거 좀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경남 70R에 3이 땡땡 120입니다 지금. 계기판에 내가 120까지 따라갑니다. 경남 70R에 이거는 땡땡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아카노 가라 그냥이 아니고 있어봐라. 창문을 열어서 보니 앞만 보고 가신다. 보복운전 그거 하고 122km까지 땡기네 버스. 정상적인 버스라면 오르막에서 슈머가 와도 절대로 120km 못 밟습니다. 저 봐봐라 내리막에 한번 봐라 얼마나 밟고 내려가는가. 내가 속도를 줄이라는 말이 나오지 지금. 아우디 저 A6하고 똑같다. 123km까지 밟습니다 버스가 지금. 이거는 안 된다 지금. 조사를 받아야죠. 참 저 앞에 SM5도 문제다. 이거나 위험하다 말이야. 저는 동심 갖고 오면 안 돼. 계속 동심을 낳고 오더라고 뒤에서. 아니 진짜로 나 2차로로 그냥 내가 100km로 맞춰가고 있었거든. 왜 자꾸 동심을 낳지. 버스가 저 동심을 낳을 수가 없대. 내가 버스를 안 몰아봤나. 내가 거의 10년 동안 내가 버스를 몰았는데 저런 운전하면 안 되는 기라 자꾸 밀어붙이길래 4차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면서 보니까 와 123km까지 제끼. 저 범죄다 범죄. 저거 큰 거만 한다. 승객이 불쌍하다. 풀었다 이미 푸는 거 있거든 불법으로 푼단 말이야. 후속이다 후속. 봐라 다른 트럭들 봐봐라 몇 킬로 가는가. 다 95km, 90km 가는데 와 자기만큼 120몇km씩 버스가 똥집 낳고 생기는 승용차를 그래가 버스 사고 나잖아. 이 영상을 내가 골라줘야 돼. 아는 아이고 저거 뭐하고 사도 맞지 뭐하고 블랙박스 뺏기다. 버스가 120km 이상 저렇게 달리는 행위는 승용차가 그냥 170, 180 이상 그냥 계속 달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가 저렇게 다닌다 싶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복구하세요.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